양주시가 또 한 번 규제 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 북부 시군 중에 유일하게 수상 시군으로 이름을 올려 주목되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양주시 도시발전과의 이동섭 과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양주시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폐수 처리 예산 절감, 또 기업 유치링에서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들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되는 폐수 처리에 대해 예산 절감과 기업 지원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조성 산업단지는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무조건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오랜 관행이 있었습니다. 양주시는 약 1년간의 중앙부처 협의와 각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산업단지 간 공공 폐수 연계 처리로 예산 절감과 다수의 기업 유치 성과를 이뤄낸 사례입니다. 네, 양주시가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에 또 한 번 눈길이 가는데요.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은남 산업단지는 분양 가격 인하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관행과 규제를 타파하여 기업과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규제 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양주시는 공간계획상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이슈는 기후변화, 인구 감소, 4차 산업화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탄력적 대응이 필요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주시에서는 기존 행정 편의 중심에서 주민 중심형 행정으로 탈바꿈하고자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이동섭 도시발전 과장이었습니다.